자, 이제 세율로 들어가래요. 세율. 누진세율이죠. 합산하니까. 자, 258쪽 세율. 이거 다 정호표. 자, 258쪽 주택 세율. 이거 법 개정된 거예요. 세율은 두 가지로 나눠야 돼.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는 법 바뀌었어요. 세율도 인상됐다고요. 0.5%에서 최대 2.7%. 몇 단계로? 6단계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걸 고쳐야 돼. 1000분의 5부터 마지막 줄. 1000분의 27로 법이 바뀌었어요. 6단계로. 이건 5단계인데 6단계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그럼 뭐만 날면 돼? 최저 1000분의 5부터 시작해요. 왜? 재산세가 1000분의 4로 끝났잖아요. 재산세가 0.1에서 0.4잖아. 재산세는. 그럼 종부세는 1000분의 5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종부세는 높은 세율. 재산세보다 1000분의 3, 1000분의 4는 없어요. 자, 그리고 옆에 하나 만들어요. 안 고쳐서. 그 다음은 이제 2주택인데, 그럼 이제 3주택. 3주택 이상은 0.6%에서 최대 3.2%까지 법이 바뀌었어요. 역시 6단계로. 이렇게 주택은 세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2주택 이하는 0.5부터 시작하고, 3주택 이상은 0.6부터 시작해요. 최대 3.2%까지. 6단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번 시험에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세율을 적용합니다. 투기 목적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2주택은 이세율로 가요.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은 위에 걸로 가고.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냥 일반 지역의 2주택은 0.5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 그러니까 3주택은 아무것도 안 따져. 3주택 이상은 무조건 0.6부터 시작해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0.6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 이렇게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전체 종부세 세금 액수가 나오겠죠? 전체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이제. 전체 종부세가 나오죠? 세율을 곱하면. 그럼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뭐를 다시 한번 빼줘야 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야 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그래서 드디어 종부세가 나와. 그래서 일단은 종부세는 전체를 구한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뭐를 빼준다? 재산세를 빼면 전체 종부세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왜 재산세를 뺄까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뺍니다. 그래서 양괄호 2번이 뭐다? 재산세를 공제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왔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여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이야. 그럼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는 전부 과세하는 거예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항상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낮은 세율로. 그러면은 10억에서 6억을 빼야죠? 그럼 4억에 대해서는 다시 뭐를 부과하고 있다?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6억 빼면은. 그럼 4억은 중복됐다. 이중과세죠? 유언 소지가 있다. 그래서 4억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전체 종부세에서 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4억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5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진짜 종부세는 얼마가 되겠다는 거야? 150만 원. 이렇게. 4억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50만 원이라고요. 전체 종부세는 200만 원 빼. 그러면 종부세는 얼마 납부한다? 150.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근데 잘 봐요. 이거 4억에 대한 재산세가 50만 원이죠? 이거를 어떻게 시군에서 계산하느냐? 탄력세율을 썼어.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면 50만 원. 종부세도 똑같이 빼는 거야. 그 50만 원을 어떻게 계산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5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종부세도 그대로 똑같이 빼주는 거예요. 재산세 얼마 계산됐어? 50만 원. 탄력세율을 썼으면 그대로 빼준다. 세부담 상한. 그래서 시험은 뭐가 나와?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탄력세율을 적용했으면 탄력세율로 적용된 세액을 공제한다. 전의 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많이 나와서 안 돼요.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뺀다.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의 세액은 많이 빼주면 종부세가 뭐다? 줄어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괄호가 그 얘기예요. 밑에 밑줄 그은 거. 제일 밑에. 밑줄 그은 거 봤어요?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다. 탄력세율.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만 원을 뺐다면 종부세도 어떻게 한다?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한다. 적용되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세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죠? 적용받아서 50만 원을 공제했다면 종부세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적용받기 전 세액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전자가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무조건. 아 이거 50만 원 탄력세율을 적용했다면 이 세액을 빼준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이거를 그대로 빼준다. 전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어? 종부세가 나왔죠? 나왔잖아. 그럼 1세대 1주택자는 지금부터 뭐가 들어간다?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아까 3억 차이가 났잖아요. 세액공제는 거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양괄호 3번. 1주택자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단독 소유자. 그럼 세액공제는 1번, 2번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가 있는데 포인트는 뭐다?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왜? 1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것도 개정법이에요. 중복 적용하되 옆에 적어 한도가 있어. 올해는 한도가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0%. 절대 80% 하면 안 돼요. 한도 70%를 한도로 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연령별 공제는 몇 세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 집 하나 덜렁 갖고 있더라. 5살 단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박스.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몇 프로 공제한다?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에 들어갈 때는 20. 70세 이상일 때는 최대 30.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만 해줘요. 59세는 안 해줘요. 왜 만 60세다? 만 60세가 되면 공직에서 사퇴하죠? 정년퇴직하잖아요.
자, 그 다음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역시 몇 년 이상만 해준다. 5년 이상, 3년은 안 해줘요. 5년 이상, 5년 단위로 공제율이 달라져.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 이번에 개정된 게 있어요. 몇 년 이상? 15년 이상.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15년 이상은 50%까지 해줘요. 올해 이거 개정법이에요. 10년 이상은 30. 하나 만들어야 돼요. 15년 이상은 50%까지 해줘. 잘못 얘기했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이죠? 10년 이상, 그럼 14년 미만은 40%가 된다는 겁니다. 40%. 그래서 15년 이상을 만들어야 돼, 50. 두 개만 나왔잖아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그럼 10년 이상 옆에 적어 14년 미만. 10년 이상, 14년 미만은 몇 프로? 40. 그래서 추가된 게 뭐가 있다? 15년 이상은 50. 그럼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일 때는 중복 가능하죠? 그럼 더하면 80이 아니라 너무 많이 빼주니까 한도가 몇 프로로 가겠다? 70%를 한도로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빼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누구는 절대로 안 해줘.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줘. 다주택자 안 해줘. 공동소유자 안 해줘. 출제되는 거는 뭐다? 토지 소유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주택자 단독명의자는 공동소유자와 형평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정이 뭐다? 세율이 인상됐다. 세율이 인상됐죠? 앞에는 뭐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5% 인상됐어. 두 번째는 세율도 인상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연령별 공제율이 15년 이상은 50%로 개정됐다. 단 한도는 70%예요. 자, 넘어가죠.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양괄호 4번 세부담 상한도 개정됐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정리 잘해야 돼요. 이것도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 자, 첫 번째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는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150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해당 연도가 작년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뭐다?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 이 얘기는 뭐다? 작년보다 1.5배까지만 올려라. 즉 50%까지만 올려요. 그 다음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두 번째는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2주택이에요. 이거는 100분의 200으로 신설됐어요. 2배까지 올려라. 작년보다 그냥 2주택은 100분의 150.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투기꾼이니까 2배까지 올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3주택. 3주택은 지역을 안 따져. 3주택 이상일 때는 작년보다 최대 3배까지 올려라. 100분의 300. 이렇게 세부담 상한이 법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2주택은 100분의 150. 작년보다 1.5배까지 올려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작년보다 2배까지 올려라. 3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3배까지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한 거 설명 끝났네요. 그럼 결론 오른쪽 박스.
오른쪽 박스가 결론이에요. 이거 다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정을 안 했네. 정호표가 다 나갔는데. 자, 박스. 별딱 붙이고. 1세대 1주택 1인. 무슨 소유? 단독 소유. 오른쪽에. 지금 몇 페이지 폈어요? 261페이지 폈잖아. 폈어요? 응. 자, 출발은 뭐다? 개인별. 개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치죠? 응. 얼마를 먼저 빼? 기초공제 3억. 그 다음 6억을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를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19년으로 고쳐요. 19년은 몇 프로로 법이 바뀌었다? 85.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세율은 이것도 바뀐 거예요. 0.5에서 몇 프로? 2.7로 상향 조정됐어요. 단보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0.6으로 출발해서 6단계로 법이 바뀌었어요. 세율이 법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제 책이랑 여러분들 책이랑 다르네. 이건 맞네. 이것도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죠? 심판인가 봐. 됐어요. 자, 그다음. 그러면은 종부세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6억 초과는 중복됐잖아. 재산세를 공제한다고요. 종부세에서 재산세를 공제한다. 그러면 진짜 종부세가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럼 연령별 공제는 하나, 둘, 셋. 60세 이상.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1구간이 하나 더 있죠? 5년 이상. 20, 40이 있지만 또 하나 만들어야지, 이거. 15년 이상일 때는 몇 프로? 50% 공제가 돼요. 20, 40에다가 추가. 15년 이상은 50%까지. 단, 한도는 70이에요. 80이 아니라 너무 많이 깎아주면 안 된다. 그럼 실제 산출세액이 나와. 그럼 세부담 상한은 150%. 뭐를 얘기한다? 2주택이야. 150% 이걸 얘기하는 거요. 150은 이거를 얘기한다고요. 2주택이야. 근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200으로 바뀌었어요. 200%.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00%. 이거는 2주택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150%, 100분의 150. 세부담 상한. 밑에 적어. 조정대상 지역은 100분의 200, 200%. 3주택 이상은 100분의 300.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종부세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번에 개정법이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 끝났네. 자, 주택에서는 첫 번째 뭐가 바뀌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19년도 85%로 바뀌었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율이 바뀌었다. 이렇게 세율 두 가지로 나눠요. 두 번째는 세율이 개정됐다.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율이 추가됐다. 15년 이상은 몇 프로? 50%. 그 다음 네 번째는 세부담 상한이 개정됐다. 150%도 있지만 200%도 있고 300%가 있어요. 시험은 분수로 나와. 100분의 150, 100분의 200, 100분의 300, 150%, 200%, 300% 이렇게. 네 가지가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 법 바뀌니까 무조건 출제가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 토지는 다 설명 끝났네. 넘어가야죠. 토지는. 설명 다 끝났어요. 앞에서. 1번. 과세 방법. 종합 별도만 구분하죠? 분리는 안 들어가.
자, 납세의무자 1번 종합은 얼마? 5억 초과. 종5, 종삼하면 안 돼요. 종로5가. 별도는 종로5가의 외가 별팔러 80억 초과. 그 다음 과세표준. 종합합산 얼마를 빼야 돼? 5억을 공제한 금액에. 원리는 똑같아요. 뭐가 들어가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고쳐요. 까만 거. 85로 법이 바뀌었어요. 80% 하면 무조건 틀린다고요. 까만 거에. 85. 자, 그 다음 2번. 2번 5억 초과는 중복됐자 세율이 나와있죠. 꼭 세율도 바뀌었어요. 이거. 1%에서 3%로 인상됐다고요. 7.5 하면 안 돼요. 10. 그 다음 1000분의 20 하면 안 돼요. 1000분의 30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거는 몇 단계만 알면 된다? 3단계. 누진세율은 단계를 알아야죠. 3단계. 그 다음 재산세를 공제해야죠. 이중과세니까 5억 초과는. 그 다음 별도. 자, 별도는 얼마를 빼야 돼? 80억 공제. 80억 공제해야죠. 그럼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바뀌었죠? 고치세요. 80이 아니라 85. 자, 세율은 단계만 알아. 몇 단계? 3단계. 자,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 토지분자산세를 빼주고. 원리는 똑같잖아. 80억 초과는 중복돼서.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은 일률적으로 뭐다? 150%. 토지는 무조건 150이에요. 그러나 주택은 세 가지로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결론이 나왔네. 밑에. 자, 종합은 얼마를 빼? 5억. 5억을 빼고 뭐를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옆에 적어. 몇 프로 법이 바뀌었다? 85로. 박스하고 있어요 지금. 세율도 바뀌었어요. 1%에서 3%로 고쳐요. 0.75가 아니라 1%에서 3%로 인상됐다. 몇 단계? 3단계. 재산세로 부과된 거 빼주고 그럼 납부세액 나오고. 중요한 거는 세액공제 없어요. 이거 없다고요. 연령별 장기 보유는 1주택만 해주는 거예요. 토지 안 해줘요. 그 다음 별도도 숫자만 바뀌잖아. 80억만. 80억만 빼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끝. 일단은 1차적인 거. 여기 보세요. 종부세는 숫자가 뭐다? 6억, 5억, 80억 초과.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6억을 빼고 5억을 빼고 80억을 뺀 금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그리고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는 토지 소유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 자, 기역은 뭐다? 임야. 종종이잖아. 어디로 가? 분리. 산림보호 목적이잖아. 종종은 무조건 분리야. 그 다음 니은은 임야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분리. 그 다음 디귿은 비과세는 세금이 없는 거. 그 다음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안 하는 거. 그럼 정답이 5번이네. 다 과세 안 하네. 분리는 종부세 과세 안 하잖아요. 기역, 니은. 비과세도 세금 과세 안 하잖아. 그 다음 건축물은 재산세를 내는 거죠? 종부세 과세 안 하네. 안 하는 거 다 안 하네.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부세로 넘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분리는 과세 안 한다. 비과세도 과세 안 한다. 넘어가죠. 자, 마지막 부분. 부가 징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법이 나와요.
자, 과세 기준일은 똑같죠? 6월 1일 같은 제살이니까 이번 과세권자는 누가 거둬가? 국세니까 세무서장. 그 다음 납세지는 국세니까 거주자만 알면 돼. 어디로 간다?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 부가징수. 오른쪽 원칙은 정부결정. 고지서가 날라오죠? 겨울에 내는 거야. 약 보름. 12월 1일부터 15일. 그러나 선택하면 예외는 뭘로 간다? 신고납세. 선택하더라도 납기는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5일. 자, 그럼 보세요.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연체이자 가산금이 붙어요. 일본에서 그 다음 신고로 뭐예요? 먼저 가세요. 괜찮아요. 정신 차리고 다녀요. 빨리 가고. 석 달 만에 나오지 말아요, 또. 아니가 급하니까.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다해요. 마지막까지. 꼭 한 번에 붙어야죠, 이번에. 자, 그 다음. 신고로 가잖아요. 선택은 신고로 가죠? 근데 재산, 이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신고하는 게 아니야. 근데 선택하면 신고로 가죠? 근데 적게 신고하잖아. 그럼 적게 신고하면 이럴 때는 뭐가 붙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적게 신고하면 10%.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연체제가 붙어요. 근데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10%. 그러나 무신고는 없어요, 종부세는. 그래서 나왔잖아, 3번. 중간에 3번. 신고주의를 선택했다. 일부러 적게 신고하죠?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몇 프로? 10%. 그래서 이, 그 납부기한,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 어떻게 낸다? 주택이든 토지든 겨울에 내 오른쪽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러나 재산세는 이렇게 구분해요. 자, 넘어가죠. 가산금 나왔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중과산금이 법이 바뀌어서 1,000분의 1.2 하면 안 돼요. 7.5. 하향 조정됐다고요. 7.5. 1.2%가 아니라 0.75%로 인하됐어요. 1,000분의 12가 아니라 7.5. 7.5는 0.75%로 인하됐습니다.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재산세에서. 100만 원 미만은 중과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자, 그 다음 6번. 6번이 이제 마지막 개정법. 6번이 뭐예요? 분할납. 종부세가 많이 인상됐죠? 그러니까 분할납부 어려움을 느끼잖아.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분할납부 어려움을 느낌으로 분할납부 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얼마 넘어갈 때 분할납부할 수 있다? 250초과. 절대 500초과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500만 원 초과를 수정하세요. 책이 수정이 안 됐다면. 250초과. 250초과할 때 법조문이에요, 이거. 500만 원 초과는 재산세 지문. 그 다음,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향 조정시켰고, 분납기간도 연장을 시켜줬어. 2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재산세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분납금액을 하향 조정시켰고 납부기간도 연장시켰다. 250초과 6개월 이내가 법조문이에요. 개정된 겁니다. 이거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그리고 2번도 이제 바꿔야지 이제.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칠판 봐요. 기준점이 250초과죠? 250초과의 상당 더블. 500만 원 이하. 이럴 때는 250만 원은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근데 1번을 고쳐야죠. 1000만 원 이하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뒤에도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뭐다?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초과 금액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재산세 지문이라고요. 500만 원을 뭘로 고쳐야 돼? 250으로.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500만 원이 이제 초과. 초과될 때는 얼마? 절반. 50% 이하. 그래서 어떻게 고쳐? 1000은 1000만 원 지문. 500으로 고쳐야 돼요. 500으로 고쳐야 돼요. 계정법으로. 자, 3번은 똑같고. 분할 납부 신청은 현찰이니까 납부 기한 이내 수정 고지 똑같고. 똑같아요. 그리고 7번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하면 안 돼요. 종부세에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뭐다? 농어촌 특별세 20%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9번은 뭐다? 비과세. 9번은 재산세가 비과세 받으면 같은 재산이도 재산세도 이를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요. 같은 재산이니까 같이 비과세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그럼 여기 박스 차이점이 나왔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요. 네 문제짜리 이거. 재산세, 종부세. 개정법만 설명할게요. 개정된 거. 자, 세부담 상한 오른쪽에.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이렇게 구분해요. 1번, 2번으로. 근데 종부세는 일률적, 이건 작년이야. 종부세는 어떻게 한다?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200. 3주택 이상은 100분의 300. 세 가지로 구분해. 일률적이 아니에요. 100분의 150, 2주택 이하.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200으로 바뀌어요. 3주택 이상은 100분의 100. 잠깐, 세부담 상한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 다음 분납 기간도 법이 바뀌었어요.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 재산세가 2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 자, 그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프린트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프린트를 잘 해야 된다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프린트에 괄호넣기 나와 있어요. 종부세 개정법으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네요.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